자, 4학년 2학기 교과 사고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1학기의 1단원은 곱셈이죠, 곱셈. 분수의 더, 아, 곱셈이 아니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죠. 일단, 교과 속진에서 다루었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자끼리 더하거나 아니면 분자끼리 빼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빼는 경우에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수에서 받아내리면서 대분수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3과 7분의 2 빼기 7분의 5 이렇게 한다면 지금 7분의 2에서 7분의 5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이 3에서 한 개를 1을 받아내림한다는 거죠. 1은 뒤에 거 7분의 5를 빼려면 7분의 7로 바꿔줘서 7분의 7과 7분의 1을 더해가지고 7분의 9가 되고 빼기 7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와 7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교과사고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노트에 쓰고 외워야 될게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 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뭐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죠.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이런 크기는 같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외우세요.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이게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와 분자에 그럼 6분의 2가 되겠죠. 요렇게 갈 때는 곱하기 2를 한 거지만 반대로 요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한 거죠?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같고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그다음 만약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3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만약에 2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6분의 4와 같고, 뭐 6분의 3과 같고, 8분의 4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2분의 1은 절반입니다. 자, 그다음 4분의 2는 한 개가 있는데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 크기가 똑같죠? 그다음에 한 개가 있는데 6개로 나눕니다. 6개로 나누어서 3개는 절반과 같죠. 이해되죠? 그래서 분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가족 여행을 갑니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러면 가는데 이제 좀 시간 뭐 어떻게 됐죠? 유신인 읽어보도록 하죠. 유신인의 가족은 이번 주말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유신이 아버지가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됐고, 유신이 어머니하고 동생 유지, 유신이 동생 유진은 먼저 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먼저 출발을 하고, 유신이와 유신이 아버지는 자가용으로 나중에 출발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실제로 도로로 가면 400km보다는 조금 더 멉니다. 근데 직선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죠. 근데 유신이가 충주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유신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충주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지도에서 보면 여기 충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충주휴게소가 요 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아, 넌 얼마나 왔니? 충주휴게소인데 아빠가 서울에서 120km 정도 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전체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전체의 100분의 120 정도 온 셈이네.
엄마는 지금 선산휴게소에 있어. 선산휴게소가 요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25km 정도 왔으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400분의 225km 정도 온 셈이지. 그러면 엄마랑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는 요만큼 나네요. 그죠? 225에서 120을 빼면 105km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이것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빼면 된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400분의 225 빼기 400분의 120 이렇게 해서 400분의 10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엄마가 간 거리와 우리가 온 거리를 더할 때는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나요? 우와, 우리 아들은 야, 선생님이 이거는 이미 속진할 때다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진이는 엄마와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분수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빠, 400분의 120이나 400분의 225는 너무 복잡하잖아. 좀더 쉽게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지. 그렇게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학이란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원래 실생활 속에서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쉽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학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수학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살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할때좀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수학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학은, 누구한테나,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사냥을 했을 때, 이 사냥물이 도대체 몇 개야? 무게가 어느 정도 돼? 내가 얼마나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부족이 몇명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좀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네요. 2분의 1은, 4분의 2와도 같고, 6분의 3과도 같고, 8분의 4와도 같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자와 분모에 2, 3, 4와 같이, 2, 3, 4를 똑같이 곱한 거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 것은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반대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누어도 이쪽으로 갈 때는 곱한 거지만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나눈 게 되겠죠. 4분의 4는 나누기 4를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4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6분의 3은 나누기 3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분의 120과 400분의 20, 225는 분모와 분자의 40과 25를 나누면 간단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단다. 그러면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네요.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고 한 거죠.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0이 아닌 꼭 써야 돼요. 당연하죠. 0을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닌이란 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지. 분수는 나눗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빵한 개를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것과 빵두 개를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것, 빵세 개를 여섯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것은 모두 한 명의 몫이 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를 듣고 잘 물음에 답하시오. 유신이와 아버지가 온 거리 얼마죠? 400분의 120이죠. 자, 이거는 일단 아까 나누기 40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나누기 10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되죠? 40분의 12가 됩니다. 또 이번에는 나누기 4를 할수 있겠네요. 나누기 4. 그죠?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간단한 분수로 나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 보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3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유신이와 아버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와 엄마, 어머니. 자, 유지와 엄마는 400분의 225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나누기 5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누기 5. 그러면 분모가 80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45가 되네요. 나누기 5를 한번더할수 있네요. 나누기 5, 나누기 5. 그러면 이 아이는 16이 되고요. 이 아이는 45를 5로 나누면 9가 되죠.
따라서 16분의 9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우리는 똑같은 수를 나누는 과정을 특별하게 우리는 약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자라는 게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분수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수학에서는 5학년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제 크기와 같은 분수를 이해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1에서 구한 분수의 합과 차를 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을 구해 볼게요. 자, 요렇게, 10분의 3과 16분의 9를 가지고 더하려고 하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수를 가지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400분의 얼마? 120. 그 다음에 400분의 얼마? 225를 먼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0분의 345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또 나누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80분의 얼마가 됩니까? 69가 되네요. 그런데 요거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아요. 왜? 80은 짝수고 69는 홀수예요. 그러면 2로는 일단 안 된다는 거죠. 그럼 3으로 돼야 되는데 80은 3의 배수도 아니고요. 5로는 69가 5로 안 나눠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는 어떻게 할까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야 돼요. 그러면 400분의 225 빼기 400분의 12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400분의 105가 돼서 다시 요것도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끝자리가 0으로 끝나고 5로 끝나니까. 그러면 80분의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는데 요 밑에 게 7로도 안 나눠져요. 그래서 요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요 방법 이외에 좀더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수 없어요? 저 위에서 구한, 이렇게 10분의 3과 16분의 9를 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합을 구할 때, 10분의 3과 16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더할 수는 없어요? 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다,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뭐를 곱하냐면, 8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5를 곱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똑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식은 80분의 8324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80분의 9545가 나오는 거예요. 아,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속진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덧셈을 할수 있다는 거죠.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80분의 69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은 똑같게 되는 거죠. 오, 선생님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해주면 되죠?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곱하기 3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2를 내주면 똑같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6분의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요거의 결과는 똑같아지는데 6분의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5학년 거 공부해 나가고 할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어떤 분수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떻게 해요? 차는 이미 요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뺄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80분의 45 빼기 80분의 24.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80분의 21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접근해, 계산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좀더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하는 거, 이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계산기가 얼마든지 나중에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연습하는 이유는 이런 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수에 대해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할줄 알면 수를 가지고 생각하기가 좀더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